자, 저기 그늘에 한번 갑시다. 예, 나훈아 씨가 부른 머리부터 꺾고 시작해. 아, 머리부터 꺾고 하라고요? 역시 이 부산에 있는 분들은 틀리긴 틀리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역시 요즘에 그 유튜브 때문에 예, 여기다가 꽂고 하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사람이 머리에다가 돌을 꽂으니까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이죠? 예. 저기 붉은 입술이 있지. 그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뭐 나공주도 하고 우리 조팔구 분관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뭐 판매 목적으로 안 합니다. 예, 그냥 뭐 공연을 하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엿도 하나씩 팔아주고 그러면 되죠. 맞죠? 지금 대답하는 사람 다 사진 찍어놔. 자, 그러면은 붉은 입술 그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저희들이 지방 방방곳곳을 다 다니지만은 진짜 이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이 각설이들 호응이 진짜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 딱 여기는 인사만 해도 막 휘파람 나오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 자, 차렷 경례. 야, 왜 음악 안 추워? 안, 내가 차렷 경례 했으면은 티에서 딱 나와야지.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일단은 스타트니까 목구멍도 좀 풀고 시작을 합시다. 마이크 한 번만 더 올립시다. 이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라고 박수 친 분들만 다시 한번 인사. 밤을 새워 지는 날도 별이 두고 가는데 되돌아온다 부드러운 예쁜 검은 연기만 치신 분들은 뭐 그 각설이들이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박수를 치신 분들은 더
저도 말고 한 120살까지 사세요. 네, 아프지도 말고 이왕 돌아가실 거라면은 딱 이틀에서 3일만 아팠다가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면서 그냥 깨꼬닥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도 한 120살까지 사세요. 며느리한테 존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자, 하여튼 이 각설이 공연장에서는 노래가 끝나고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야지 이 그지들이 열심히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서있는 분들은 무슨 저 떨어질까봐 저보다 이러고 앉아있어. 예, 저도 안 떨어지니까 편안하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건을 팔긴 파는데 물건 사실 분들은 그냥 참, 네네 고맙습니다. 예,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큰 돈을 주시고 지금 다 봐요. 저희들은 물건 안 팔아도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길을 쓰고 물건을 안 팔아요. 선전을 하다가 만약에 물건을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은 괜히 우리하고 눈 마주치면은 민망하니까 어떻게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장사를 하자는 건지 만져도 되지. 저기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 노래 하나만 더 줍시다. 저기 연모라는 노래 그거부터 한번 하고 저희들도 분위기를 별로 안 띄었는데 막 신나는 건 불리기는 그렇잖아. 지금 봐봐요. 쳐다보는 거는 무슨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시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슬슬 분위기를 올립시다. 네네. 아기 동네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됐나? 아, 그렇죠. 저기 연모라는 노래 이제 슬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버님은 왜 이렇게 자꾸 서 계세요? 앉아 계시지 다리 아픈데. 아, 앉아있으면 밑에가 안 보인다고? 아니, 같은 남자끼리 뭘 밑에 안 보인다고 그래? 봐야 돼. 에? 그래도 다 봐야 돼. 아, 그래도 봐야 된다고? 너 밑에가 안 보여서 그래? 아, 그거는 필요 없지. 나도 그래요. 뭐, 같은 남자끼리 뭐, 밑에를 봐봤자 뭐해. 근데 차이 나는 거는 이제 뭐, 크고 조그마하고 그 차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들, 이거 남자들 거 뭐, 큰 거 좋아하지 마셔요. 왜냐면, 큰 게 밀어 뜨는 것보다도 쬐끄만 게 부지런히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남자들이 뭐 코가 크면은 뭐 밑에가 크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왜냐면은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코끼리는 얼마나 커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고 다니까. 자, 하여튼 이 각설이들은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러 저기 연모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자, 근데 이 몸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비뜨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분위기가 좋거든. 내가 계속 봐도 여기가 분위기. 여기는 무슨 저승사자들도 아니고 뭐 박수도 안 치고 뭐 똥은 여기는 뭐 똥 묻었어요. 그 의자를 앉지를 않아. 네, 같이 좀 즐기고 그래야 돼. 자, 에? 예? 안 불렀어요? 하이! 아, 하이! 빨리 하라고! 아, 빨리 하라고? 예, 나는 또 일본에서 와가지고 하이나 그랬잖아요. 자, 연모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저희들도 1단, 2단, 3단 기아를 두면서 나중에도 5단까지 쫙 가버리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체력 정리! 연모! 이 노래가 참 부르면은 희한하게 봐봐. 음악만 나오면은 박수가 그냥 4분의 4박자야. 하자! 박수를 치시는 분들 고마워요. 네. 노래 부르는데 박수 안 치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진짜. 돌아가는 길.
진짜 각설이들 호응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은 그 꿈속의 사랑 그 디스코로 된 걸로 있어. 그걸 한번 이제 확 분위기를 띄워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야지 이 각설이들은 진짜 금방 흥분이 돼갖고 막 지금 안 보여드렸던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래. 원미쇼도 하고 소리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 근데 저기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춥죠? 네, 추운 거는 얘기하셔요. 저희들 저기 뒤에서 스위치 올리면 금방 따뜻해져. 네, 밑에 여기 하얀 줄이 이게 뭐냐면 전기선이야. 만약에 좀 추우면은 오른발로 그냥 그 선을, 전기선을 그냥 쭉 누르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네, 예. 거짓말이야. 자, 꿈속에서 그 여자가 추섭스럽게 뒤에서 코딱지 타고 앉아있네. 그 손님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어도 안 보일 것 같지? 다 보여. 그렇지. 참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참 이것도 그림이다. 하나는 또라이 하나는 대가리 큰 여자. 자 그러면은 꿈속의 사랑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왕 가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돼. 이 제가 먼저 음악 하면은 어떻게 해? 네, 그만. 여기 봐봐요. 여기 해는 사람들은 한 거야. 봐봐, 여기는 싫을 거 하나도 안 해, 저기는. 봐봐요. 이쪽이 쪽수가 많아서 그런가? 아, 여기 한번 해보고요. 음악! 여기는 됐고, 여기 이쪽이 음악! 아, 사람들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제법 나오네. 예, 같이. 나눠라, 이쪽으로. 예? 이쪽도 해라. 아, 그쪽도 해라고? 예, 아니, 그냥 묻고 가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라. 그냥, 음악! 주세요! 아이씨. 같이 즐기면 아니 근데 등산 갔다 오셨나봐요? 절에 갔다 오고 아 절에 갔다 오고 아 그러시구나 절에도 저런 식으로 갔다 오구나 자 예 편안하게 앉으셔요 네네 의자가 많이 있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시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각수리들 구경을 해도 5분을 구경해도 10분을 구경해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너 또라이가 잘 안 보여. 그렇게 꼬꺼져 있으니까. 네. 미친놈 같이 보여. 자, 그러면. 나한테 뭔 얘기를 들으려고 했냐. 꿈속의 사랑,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디스코로. 신나게 달 테니까 막 즐기고 그래야 돼. 내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막 해는 거 아니에요. 나 돈 같은 거 싫어해요.
목걸이나 무슨 뭐 금팔찌나 뭐 금반지 그런 거 던지면 괜찮아. 자,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음악! 내려오는 기차가 무슨 기차인지 알아요? SKT. 누가 SKT래요? 자, 아직까지 SKT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KTS 딱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때는 박수를 빨리 쳐요. 박수 안 치면 내가 박수 나올 때까지 계속 해달라면 나 눈깔까지 뒤져버린다. 내가 이런 것도 해드리고 내가 백고동수리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750cc 오토바이 소리가 딱 틀려. 시동 거는 소리가 이런 건 내가 다 해드려. 어제 자라니 노래 부르는 게 낫지. 이 원미션 숙자는 숙자인가. 저기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내가 야 그렇지 이 부채도 내가 괜히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 사람 뭐 각설이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채도 피는 것부터 이게 폼이 틀려요. 봐봐요. 아니 그거 가져 또 있어. 자 내 가방에 보면 또 있어. 그럼 가져.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노래 하나만 더 해드리고 붙이고 장구치고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면 다른 거 아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예. 자, 한번 가봅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봐봐라 또 있지. 자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야. 자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번에 서울에 가서 두 개 꽂아왔어. 자 아니 사람들이 이게 각들이 딱 비치면은 주소 가면은 신발 거 안 가지고 와. 진짜 그거 가져왔더라고. 예. 자 남자라는 이유로 아니 그냥 주지 그냥 그 5만원 받으면 되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다같이 음악 출발 가자.
진짜 대한민국의 여자 가수들이 내가 인정하는 여자 가수야. 너는 진짜 잘해. 진짜로 박수리 한지는 몇 년 됐죠 누나가? 40년? 야 내가 알기로 해도 지금 46인가 그러는데 40년 됐으면 6살 때부터 하는 거야?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금왕수 풍가님의 팬이 엄청 많은데 몇 명이냐면 딱 4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뭐 가면서 봐. 바로 북을 한번 칠까요? 아니면은 노래 하나 더 부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지금 기장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늘 첫날인데 뭔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 혹시 뭔 노래 듣고 싶으세요? 미운 사람. 아 미운 사람. 그 다음에 또 안동역 심지어 안동역을 징그러지고 돼. 이제 음악 수준 높여 이제 좀 높여야 돼. 또 뭔 노래 이쪽은? 가지마. 어? 가지마. 가면서 봐. 미운 사람 안동역 가지마. 가면서 봐. 어, 야 가지마 하나 불러줘. 가지마까지 딱 부르고 제가 북 장구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그러고 노래도 노래지만은 소리면은 또 소리. 태진하고 송대관이 나와가지고 그 이가탄이가 선전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이가탄! 싫어하면 그게 창이요. 최소한 못해도 각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리 오노라 걷고 놀자 안장만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뻥구도 소란 입속을 보자 앞에도 내 사랑아 이산 저산 꽃은 피고 그렇지 야, 우리 사모님이 음악 수준이 높은 사모님이네. 얘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건 시음새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상 저 햄리는 얼쑤 이렇게 침세 그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시작 얼쑤 아니 내가 하고 하고 나서 해야지 이상 자산 얼쑤 아직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요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멸치 잡아요? 아 멸치 아 그래 그 생긴 게 뭐 멸치같이 생긴 것 같아. 아니 제가 기장에 와가지고 진짜 이건 돈 주고도 내가 못 보는 구경을 했어요. 야 세상에 멸치잡이 배가 딱 들어오니까 털더라고 이렇게. 어렸참. 예, 뭐 어렸참 이렇게 털더라고. 근데 멸치가 심할 거 다 떨어지더라고. 아니 내리 온다고. 에? 내리 오늘 아침 일찍 네? 나가고 내리 맞아. 아 내 아 배가 나가가지고 내일 또 멸치가 들어온다고. 어, 이만큼 갖다. 아 근데 왜 아버지 여기 계세요? 오늘 내리 내 아. 직원들 내보내고 아 사장님은 여기 계시고 바람이 좀 불어가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갖고 아 내일 나가가지고 이만큼 자고 온다고 아 그래 아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지 왜냐하면 멸치를 행사장에 세상에 멸치가 얼만큼 잡히는지 왜 오늘 배가 안 나가고 그런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아니요 그 맨 심장까지 연만 팔면 그 쑥 개새끼들이한테 가요. 아니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왜? 나는 솔직히 장사꾼 아니요 나는 물건 안 팔아요 물건 선전만 하고 파는 건 쟤네들이 파는 거예요 선전만 해라 나 노래 가면서 봐 가지마 진성씨가 부른 노래 가지마 그거 한번 해드리고 내가 부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드릴게 음악 준비됐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내가 이쪽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쳐다볼게 자 음악 네, 사람이 이 정도 모여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이쪽 하는 거 봐봐요 음악! 아, 얼마나 잘해 다시 그래 다시 엔지 엔지 음악! 누가 고했어 이게 무슨 고수들이야 고하기가 자 가지마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나 이거 끝나고 이거 좀 준비 좀 해줘 음악! 출발! 내 말 맞죠? 저 뒤에 있는 새끼, 숨 개새끼야, 가자.
내가 이제 북 한번 치고 장구도 한번 치고 그렇게 요즘에 갑슬이들이 많이 치는 음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야, 아무나 주셔도 돼요. 네네 고맙습니다. 야 역시 근데 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네, 지금 울산에서 방금 오시자마자 세상에 또 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10,000원짜리는 저를 갖고 이 1,000원짜리는 뒤에 음악 보는 삼수 주시네. 사람 성이라는 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냥. 자. 아니, 그래도, 아니, 세상에 안 주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가면서 봐. 내가 지금 어떤 음악으로 북을 한번 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광대라는 이 음악이 있고, 오작교. 예? 오작교. 예, 방금 10,000원 주신 분이죠. 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야, 오작교. 그거 한번 가봅시다. 오작교 하고, 만약에 앵콜이 나오면은, 광대라는 노래 또 두드리면 되죠. 그러면 되죠. 맞죠? 그럼 앵콜만 나오면요, 저희 각설이들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자, 오작교. 그걸 한번 주세요. 그래도, 덥긴 덥네. 날씨가 가만히 있으면 춥고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면 또 덥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 기장 멸치축제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1시에 엿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 아, 나는 이빨이 아파.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엿을 먹을 때 이빨이 아프면은 빨아먹으면 되는데 왜 씹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빨아먹으면 돼.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엿을 얘기를 했냐면은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기 엿 다리를 계속 보시면은 깨는 사람이 없어요. 엿 깨는 사람. 다른 거는 몰라도 엿이라도 하나씩 팔아주면서 구경하셔야 돼요. 하! 어제나 내일 오랜 친구가 외로워 하소야
연 그만 팔아. 이제 그만 팔아. 이제 들어와 이제. 판매는 짧게 공연은 길게 해야지. 이제 그만 팔아. 야 돈이 나와도 치지 마. 들어와 그냥. 그럼 이 장사는 배짱으로 해야 돼. 그럼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진짜로. 어, 뭐 여 사주세요 하지 마. 씨발 자존심이지. 들어와. 들어와 그냥 빨리. 없으시구나. 자, 내가 복장구를 한 것도 시원하게 붙이고 그래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그래. 맨 노래만 부르면 안 돼. 나는 그러고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엿먹는 모습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예, 아름다우실까 진짜로. 저기 먼저 오작교로 어, 음악 한번 주시고 앵콜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또 광대 그걸로 틀어놓고 장구를 한번 치든가 손마을 선생님을 틀어놓고 치든가 한번 할게. 자, 음악 준비됐죠?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이건가? 그렇죠. 오작교 음악 준비됐습니다. 그 오작교 시키신 분 가셨, 아, 안 가셨구나. 네. 다른 거 하려고 들면. 자, 안 갔으니까 해야죠. 자, 나 너무 티나지. 자, 음악. 준비! 출발!
하자면 제가 이제 장구 한번 치게. 아니 내가 장구 친다는데 뭔 세상 음식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 부담되게. 아니 진짜 잘하신다. 네네 고마워. 예예 예. 우리 작은 아버지요. 자 혹시 저기 성이 뭐예요? 아니 성 이름이 성함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아니구나. 자 나는 김씨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 외가 쪽에 아니 왜 아, 외가 쪽에 아 외가 쪽에 아니 우리 어머님은 강씨고. 네, 네. 근데 왜 자꾸 내가 말을 시키고 왜 정이 가냐면은 진짜 닮았어요. 네, 아니 저희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네, 아니 작은 아버지도 이렇게 말 뺀질뺀질 안 된다고. 네, 네. 자 손마을 선생님 그걸 한번 더 가봅시다.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요. 성마을 선생님 그거 한번 더 해가지고 앵콜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좀 긴 걸로 갑니다.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걸로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역가에 치고 내가 다 할게. 내가 아직도 뭐 오늘 다 보여줘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소문을 내줘. 그러기 때문에 내일모레 사람들이 이쪽으로 네, 10명 정도 오겠습니다. 예예 예. 내일 아버지 배당 나가잖아요. 아니야 아 그렇지 갖다 주고 예. 자 선물 주세요. 아니 진짜로 제가 어저께 와가지고 이 진짜 이 멸치를 이렇게 다 같이 터는데 야 그게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런 거를 봤는데 야 아니 근데 그거 멸치 털어가지고 막 대가리도 잘리지고 몸통도 잘라지고 막 그래. 잠깐만 멸치 대가리 안 잘리는 것만. 아 멸치 대가리 안 잘리는 것만. 아 그렇구나. 자 손마을 선생님 그걸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늘 말고요 내일하고 모레 글피 금토일날 여기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 한해서 딱 한 분만 제주도 여행권을 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딱 한 분만 그 행운이 누구한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몇 시에 추첨할까 우리? 10시? 8시? 밤 8시에 추첨을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권을 줍니다. 야, 시간을 미리 얘기하면 어떡하냐? 어? 아, 그리고 굴비도 드립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진짜로 내일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각설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자, 선마을 선생님 음악 준비됐습니다. 이거 끝나고 앵콜하면 또 뭐 한다고? 그렇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까지 한번 가봅니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출발.
이번에 야 풍마 갖다 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그 합시다. 아우 힘들어 뒤지거든. 김건모 잘못된 만나 그거 한번 할게요. 솔직히 뒤에는 식구들도 많아. 근데 왜 혼자서 왜 유지를 하냐. 왜냐면 혼자 이렇게 조병에 쳐야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합시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근데 오늘 첫날인데 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했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게 진해 벚꽃축제에서 했습니다. 진해 군항제에서 했는데 야 거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 가라 그래도 안 가. 왜? 자리 뺏길까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제가 진해에서요 저희들이 파는 물건이 매일 그게 그겁니다. 안개차는가 보나? 그냥 벗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저기 노래 하나만 합시다. 뭔 노래를 부를까?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면서 뭐 불러야 되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한잔해. 에? 한잔해. 그건 심심해. 한잔해? 누가 그런 거예요? 야, 지금 나 찢어버릴게요. 자, 아니 저도 그 한잔해 그 한잔해 한 그거를 아들들에게 부르려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신곡을 넣었는데 그 노래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노래방에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노래방도 아직 안 나왔죠? 그거 봐. 그 새끼가 돌려온다. 자, 그 저기 한 잔에는 우리가 이따가 춤을 추고 노래 한번 합시다. 그 저기 가면서 뭔 노래 부를까? 먼저 천년지기 한번 줘. 그냥 그 반주기로 좀 앵간히 먹어라 뒤에서 씨발. 니네 때문에 팔 게 없어. 팔 게. 봐봐 지금 거짓말해. 봐봐 계속 처먹고 있어 뒤에서. 아이고. 야 그러고 먹는 건 좋은데 물 옆에다 갖다 놔. 목마르면 물도 먹고. 아이고 참 나 같으면 저기 뒤에서 그냥 저기 초코파이나 먹겠다. 자 진짜 맛있긴 맛있는가 봐. 계속 먹네. 자 천년지기 그걸 한번 가보자. 아 그리고 명태 부각 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로서요 진짜 그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진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물건도 좋긴 좋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물건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천년지기 출발.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
운동 팬들이 신발도 싹 도망가더니만 우리 한국 분들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대. 야 그만 하나 더 불러. 꽃바람 여인 하나 더 할까요? 네, 그 꽃바람 여인도 그 디스크로 된 걸로 있을 거예요. 그 사무소 뭐 기공자 팬이라 조팔구 팬이라 해서 그분한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표를 다 드린 다음에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딱 한 분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드립니다. 예. 네. 왜 저희 판타스틱하고 삼식이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엿을 많이 판매를 하고 물건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보답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여행권을 드립니다. 딱 한 분에게만. 금요일날 한 번, 토요일날 한 번, 일요일날 한 번, 딱 한 분씩만. 자, 내일 50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50분. 예, 예. 저희들이 4시에 추첨을 한다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시간만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꽃바람 여행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출발! 가자!
삼시이기니까 하는 게죠. 아시는 분들만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삼시이기. 네, 네. 자, 이 노래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저기 금왕수품관님 여기 진짜로 제가 각설이를 한 지 26년 되었지만은 많은 여자 각설이를 봤지만은 진짜 잘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